따따따따따. 예, 우리 가시고. 아, 지숙 씨 잘 가요. 방송 때 봅시다. 자. 아니,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인사를 주고 받아요, 방송 중에. 저는 원래 여성 그룹이라면 인사 잘해요. 정말. 아니, 너네도 다 앨범 녹음했잖아. 아니, 자, 이번에 특별한 분 오신다면서요? 이번에 모실 분은 저의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뭐를 가르쳤길래? 뭐 수학? 뭐 영어? 그런 것만이 스승님이 아닌데, 제 이 어깨 소리, 어성! 어성을 그 만들어준 우리. 아, 그 유명하신 분! 그렇습니다. 누구 한 번에 기다리고 나왔습니다. 아웃사이더! 그렇습니다. 아웃사이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철이의 어성 희철이의 세명 시속 300km로 바람을 타고 다니는 TGV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어떤 랩을 가르쳐 주셨길래 희철 씨가 이렇게 수정으로 오신지 궁금해요. 희철 씨는 네. 그냥 삶 자체가 힙합이에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아까 데프콘 씨도 희철 씨 왜 힙합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어떻게 나보다 그냥 누가 나를 색깔을 DJ를 하는 비트에 나오네. 이 아리가리 보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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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한다 진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두 분이 한번 속삼포 랩 배틀 한번 신청해 주세요. 아, 랩 배틀! 힙합 리듬이 몸을 맡겼어. 수준간 제자의 대결 어때요? 또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아웃사이더 씨가 스승님이니까 처음에 짧게 보여주시고 제가 뒤를 이어서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머니 이거 받은 거 좋은 거 같아. 준비한 음악 한번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나왔다 나왔다. Yeah, check check check. 아웃사이더. 너는 옥철이 얘는 희철이. 시속 300km 바람 바람을 갖고 다니는 너도 그리고 너도 어머니 아버지 드라마 안 보고 여기 와주셔서 땡큐. 이렇게 미니시리즈 여기 주말 연습 어머니 아버지 주말 연습곡 안 보고 와주셔서 땡큐. 라이브 좀 있네요. 괜찮죠? 근데 이거 좀 부작용. 김희철 씨는 목이 아니라 어깨가 좀 아파 보이는 느낌이. 어깨로만 부르니까 성대에 무리가 없어요. 성대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정말 먼저 우리 아웃사이더 씨의 정말 빠르기만 하지 않은 그 플로우와 라임과 모두가 갇혀있는 우리 아웃사이더 씨의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여러분들께 외톨이란 노래랑 청춘고백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아, 외톨이랑 청춘고백. 네. 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처에서 땡큐.